138번. fx는 x4제곱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근데 f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아, 이 뜻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 목 이렇게 적으면 나누어 떨어진 인수로 바로 할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fx 주어지는데 일단은 f2 하게 되면은 0 되잖아요. 그죠? 0될 거고. 그럼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2를 넣으면은 16 더하기 4p 더하기 q가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x제곱은 2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0 되죠? 0 되고, 자, 여기다 넣는 거예요. x제곱이니까 이거는 4 되고, 2p 더하기 q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빼게 되면은, 0은 12 플러스 2p. 그럼 p는 마이너스 6. 여기다 넣읍시다. p는 마이너스 6을 넣으면은, 0은 4, 마이너스 12 더하기 q. 그럼 q는, 8이 됩니다. p 더하기 q, 그럼 p 더하기 q는 2가 됩니다.